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보리생명미술관이 꽃, 나무, 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꽃, 나무, 물, 그림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 전시회에는 평소에 자연물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이어온 김종원, 이근화, 이정화 화백이 참가했습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근원적인 소재를 주제로 계절에 맞는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쉼을 얻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백석대학교 창조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